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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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드디어 왔어. 신입생으로서 너무 설레는 첫 입학이야. 난 새내기 23학번 혜환이.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배워야 하는 과목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빨리 아는 사람 빨리 얘기해줘야 돼. 빨리 아니 저출산 극복할 거 아니에요. 어? 뉴럴 클라우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수님! 처리 대기 중인 사항이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그렇구나. 이 학과에서 플레이어는 교수님으로 불리는 존재였어요. 저는 학생으로 왔는데 이걸 플레이하려면 교수님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학교의 교수님은 대체 누구신 거죠? 교수님? 당신이 이 학교의 교수님? 뉴럴 뉴럴 클라우드 명예 교수 뉴럴 뉴럴 클라우드에서 고소해도 할 말 없다. 교수님, 아니 뉴럴 클라우드란 대체 어떤 게임인가요? 뉴럴 클라우드란 로그라이크와 그 로그라이크 덱빌딩 오토 배틀러 모바일 게임이요? 학생,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왔군요. 아주 똑똑하군요, 학생. 당신의 똑똑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인게임 영상으로 들어가보시죠, 교수님! 그럼 한번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들을 이제 덱을 제가 짜면 되는 거죠? 그럼요. 아니!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이렇게 이쁜 캐릭터들이 이렇게 많다고요? 돋보이는 친구들로 우와! 우와! 이야! 와! 이쁜 애들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이쁜! 지금 이 학생은 맞을 짓을 했습니다. 이 뉴럴 클라우드라는 게임에서는 캐릭터들을 넣을 땐 웬만하면 딜러 둘, 탱커 하나, 딜러 하나를 두는 게 국밥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를 깰 때마다 랜덤한 효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효과들을 얻는 좋은 덱이 되려면 같은 계열의 캐릭터들끼리 묶어줘야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캐릭터들을 묶을 때 대체 어떤 식으로 묶어야 하나요? 딜러 친구들의 경우 원거리와 근거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 딜러와 연산 딜러가 있는데 여기서 연산 딜러는 마법 데미지, 마법사. 아무튼 이쪽도 한쪽으로 묶어서 버프를 받는 게 가장 좋겠죠? 아하!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나나카, 탱커, 페르시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힐러 캐릭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맵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쭉쭉 밀고 나가서 최종적으로 있는 보스를 잡는 식이군요. 교수님,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자네 나보다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들을 원하는 위치나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덱을 짤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순간이동이거든요, 마크가. 그래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에다가 캐릭터를 배치해가지고 전투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굉장히 귀엽게 잘 이펙트도 좋게 나오고. 뉴럴이군요. 플레이가 끝났습니다. 자! 이거예요. 한 스테이지를 깰 때마다 랜덤하게 함수라고 캐릭터들에게 버프 혹은 이제 디버프가 들어가는 여러가지 효과들이 나오는데, 이 카드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덱에 맞게 골라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번에 중급구역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순간이동을 시킨다든지 여러가지로 자기가 플레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지금 캐릭터들이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뭘 보여줄 새도 없이 끝나고 있지만은 게임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저희가 지금 배웠어요. 뭐 이것만 얘기하면 끝인가요, 사실? 뭐 그래서 준비된 뉴럴 클럽이 두 번째 대규모 이벤트로 모르넨텔 레전더스 이벤트에선 새로운 캐릭터들과 새로운 스킨 등이 대거 등장하며 신규 섹터 버뱅커가 한정 개방됩니다. 버뱅크예요. 여기서 새로운 스테이지에 대한 도전과 페스티벌 스토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들이의 날, 나나카 페르시카 아키 하츠지리의 신스킨 구경과
마그라세아 패스 멀티 채널 보상. 교수님 여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외에도 나드레나 시리즈 마인드맵 투영과 나나카페르시카 아키 사츠질의 신스킨 구경과 눈뜸 시리즈 마인드맵 투영을 통한 마그라세아 패스 멀티 채널 보상까지 버뱅크 오락실 가구 구매 등을 얻을 수도 있으니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서 드림스타 협곡 패키지, 드림스타 오락 패키지, 드림스타 인증키 패키지, 드림스타 콤보 패키지, 드림스타 조연 패키지, 특가 검색 패키지, 전사 스페셜 패키지, 마스터 마인드맵 확장 패키지, 마인드 확장 선택 패키지, 초범 인증키 패키지, 초범 알고리즘 패키지, 초범 육성 패키지 등의 새로운 기간 이벤트와 상품도 마음껏 즐길 수 있겠군요. 어 그러면은 저는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서 버뱅크 오락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숙소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공간을 꾸밀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방금 버뱅크 오락실의 세트를 샀기 때문에 일괄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게임에서도 가챠가 있는데요. 바로 새 캐릭터 나시타. 조만간 나올 퍼즐 캐릭터까지. 참고로 이 두 캐릭터는 기존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리신 게 아니고 뭐 야게임 일러레가 그리셨대요. 어쨌든 이 나시타 캐릭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스킵! 하! 어! 으! 오! 하! 아! 으잉! 아, 자! 어! 어! 하! 잠깐만 뭐지? 캐릭터에 대한 이 감정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교수님. 이 나들이 날입니다. 나들이 날이라는 컨셉으로 이번에 성 나온 흰 스킨들입니다. 이벤트 기간 내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헐 너무 이쁜데요? 아니 뭐야? 오 세상에 너무 귀여운데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메쉬업 같은 모양이 있으면은 커져요.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계속 부딪히면은 없어집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뽕. 얘도 여기 또 넣어놓고 여기 붙이고 넣고 그렇지 넣고 이렇게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이벤트 플레이어 맵입니다. 나시타 넣어야죠. 딱 나들이 스킨을 끼고 새 캐릭터 됐고 됐죠? 정해진 건 없어요. 스킬 화면이 바뀐다고 그럼 할 거예요. 자 가요. 자 간다. 내 시탈맨. 이야. 일단 진행합시다. 가자. 잡아. 나시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활용을 잘 못해서 그렇지 보스전 안에서 디버프도 막 주고 막 체력 깎고 이런 게 가지고 보스전이 되게 유용한 캐릭터. 후방에 놓고 암살용으로 쓰는 캐릭터. 교수님, 저희 지금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혹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모저덴트 레조스 이벤트에서는 새로운 캐릭터 그리고 스킨, 스토리 리플레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챠 시스템 확률도 확률 업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마그라세아 패스라는 1일 중한 임무를 달성을 통해서 레벨을 올려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 있고 마그라세아 패스 활성 시 눈뜸 맥스 시리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교수님. 아니 교수님 덕분에 오늘 뉴럴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것저것 배우고 오늘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옆에서 말한 것 같고 실제로는 당신이니 학생 졸업을 축하하네. 제가 지금 졸업을 한 건가요? 그렇네 정 교수. 교수로요? 바로 교수로 하겠습니다. 역시 단일학과 단일학생 초고속 졸업 뉴럴 클라우드. 여러분도 즐거운 뉴럴 클라우드의 세계로 오시면은 이렇게 멋있는 교수님과 함께 이쁜 캐릭터들과 함께 게임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뉴럴 클라우드의 세계로.